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사 실금 볼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한 가지 주제에서 우리가 잠깐 동안 알아보면 상당히 나중에 도움이 되는 내용, 유익한 지식. 자, 오늘 할 주제는 뭐냐면요. 전류 분배 법칙이에요. 근데 전류 법칙은 우리가 실기 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필기 때 회로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아마 전류 분배 법칙을 갖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그죠? 아주 간단한 원리니까. 자, 전류 분배법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용. 어떤 도체가 있는데, 이건 도체가 하나만 있는 거죠? 그때 전류 흘리면 이 전류는 쭉 전체적으로 I가 흐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간쯤에서 이 도체가 병렬로 나눠졌다. 자, 이쪽 도체의 저항값이 R1이고요. 이쪽 도체의 저항값이 R2예요. 서로 저항값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게 뭐죠? 애가 병렬 구성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병렬 구성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나눠져서 흐를 거예요. 흘렀다가 다시 모여서 원래 있던 전조줄 I가 또 빠져나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저항에는, 병렬 저항에는 우리가 전류가 어떻게 분배되느냐. R1에 흐르는 전류를 내가 I1을 하고, R2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 I2라 쓸 때에,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I1에 흐르는 전류는 R1 플러스 R2분의 R2의 I. 항상 우리가 전류는요, 저항이 작은 쪽에 흘러요. 그러니까 저항의 크기하고 전류의 크기는 서로 반대더라 이거죠. 그래서 I1은 R2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 반대로 I2는 R1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 그게 전류 법칙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I1 이퀄 R1 플러스 R2분의 R1이 아니고 R2가 되는 이유가 반대편 저항하고 관계 있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I2는요, R1 플러스 R2분의 R1의 I가 되는 거죠. 자, 이 전류 분배 법칙을 모르는 수험생은 없을 테니까 이거 공식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이런 간단한 전류 분배 원리가 우리가 실기 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실제 한번 예를 볼까 한번. 2021년도에 2회 때 전기사 실기 7번에 나왔던 거예요. 자, 전류 법칙이 간단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림 같은 회로에서 최대 눈금이 15A에 직류 전류계 두 개. 그죠? 아, 지금 보니까 여기에 A1 전류계가 있고, 요 A란 게 전류계 약자예요. 암페어메타. A1 암페어메타가 있고, A2 암페어메타가 있어요. 두 개가 병렬 연결된 거죠? 그럼 여기서 20A가 전류 분배에 의해서 I1이 흐를 테고 이쪽으로 I2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분배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전류 20A로 흘리면, 그러니까 회로의 전체를 20A인데, 이 20A 흘리면 각 전류계, 여기에 흐른 전류 I1과 여기에 흐른 전류 I2는 각각 몇 A겠느냐 이거지. 단, 전류계 최대 눈금의 전압 강하는, 이 각각 전류계 전압 강하는 A1 전류계는 75mV. 단위가 mV예요. 그죠? 7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A2가 50mV래요. 각각 전압과가 틀려요, 전류계가. 자, 이 전류계의 각각 최대 전류 지식값은 15A, 15A씩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거, 각각 전류계 흐르는 전류 지식값은 전류 분배에 의해서 I1 이퀄 R1 플러스 R2분의 R2의 I고, I2 이퀄 R1 플러스 R2분의 R1의 I가 될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요 문제 조건 봤더니 내부 저항이 없어요. R1과 R2가 없죠? 그러면 요 내부 저항은, 전류계 내부 저항은 우리가 구해내야 돼요. 여기다가 적용하기 전에 각각의 전류계 내부 저항부터 먼저 알자. 자, 그러면 우리가 내부 저항 어떻게 구하죠? 자, R1, 즉 A1 전류계 내부 저항 R1은 당연히 옹호협칙에서 R은 I분의 V, R1이니까 R1 이퀄 I1분의 V1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문제 조건 적용해 볼까요? 자, A1 전류계 내부 전류는 최대 눈금 전류는 15A예요. 내부 전압가는 75mV야. 얘가 단위가 mV예요. 그러면 저항은요, 75 나누기 15하면 5인데, 단위가 얘가 75mV였으니까 이 저항값도 5mΩ이겠죠. 자, 그다음에 반대편인 저항, A2의 내부 저항은 R2 이퀄 I2분의 V2에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전류계
최대 능급도 15A 동일하고, 두 번째 전륙의 내부 전압강은 50mV잖아요. 따라서 R2 전압값은 3.33mΩ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각각의 내부 전압값을 알았으니까, 자, 이제 각식에다 적용하면 5mΩ 플러스 3.33mΩ 분의 R2 3.33mΩ 곱하기 20 해서 8A. 자, 그 다음에 I2는요. I2는 5 플러스 3.33분의 5, 그죠? R1저항, 그 다음에 20A 전체 전류, 그래서 12A. 8A하고 12A 더 뭐가 돼요? 얘가 20A니까 원래 전체 전류가 똑같은 거죠. 즉, 이쪽에 몇 암페 흐르는 거예요? 이쪽에는 8A, 이쪽에는 12A 흐르는 거야. 이쪽에 8A 흐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즉, R1저항이 R2저항과 크니까 R1쪽에 흐르는 전류가 작게 흐르는 거고, 반대편에 R2저항은 5mΩ보다 3.3으로 적으니까 이쪽에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12A 흐르는 거예요. 따라서 요 지금 요 실기 문제 2020년 나왔던 거 전류분별 써서 한번 요 풀어보면 우리가 전류분별칙 원리가 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그랬던 회로했던 그 필기했던 내용도 알면 이렇게 실기 공부할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가 있는 아주 간단한 지식이거든요. 자, 요거 전류 분배 원리 이번 시간 통해서 이거 잠깐 동안 파악해 두세요.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이게 쓰임새가 좀 많을 거예요, 아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